발견이 됐고요. 그리고 아울러서 또 14년부터 방동이 되고 주변 지역에서 소금도 도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서천 지하차도에 대규모 도봉이 발생되고 이래서 이수위 저하와 여러 분야에서 일어나는 현상들 간의 불안감이 사실 있었고요. 그래서 수위 저하에 대한 원인 조사 용역에 착수를 하게 됐습니다. 용역은 작년 8월부터 시작했고 금년 8월까지입니다. 8월까지도 농어촌공사하고 GO21 수주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간에 11번의 이제 전문가 검토회를 거쳤고 방금 소개드린 대로 이강근 교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국민안전처, 국토부 그리고 소파구에서 추천한 시민대표까지 포함해서 용역 결과에 대한 재검토를 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서초구 주변으로 해서 주목하고 분석하는 부분은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